안녕하십니까. 청신국제고등학교 석현수 학생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머리 안에서 수학을 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컴플멘터리 넘버를 쓰고, 어차피 멘토도 대신을 다 내려가고, 어차피 다 케이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casting out lines, 그리고 intermediate multiplication, crisscross method 등 여러가지 방법을 전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수학 경시나 아니면 수학을 저희가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사용을 할 때 진짜 머리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메시지를 가르치는데요. 자, 많이 지루했을 테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한 10분, 15분 동안이라도 이제 조금 재밌게 한번 강의를 제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밌는 요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매트맥 인도인들이 하는 수학 방법이죠. 거기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흔히 이제 막 국제 올림피아드 같은 데를 나가면, 1등이 이제, 물론 아시아인들도 있지만, 인도인들이 참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특출나게 잘한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맨날 막, I'm an Indian, I'm very good at physics because I learned mathematics at a very young age,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이상한 악센트 막 가지고 막 수학 그렇게 이상하게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 푸는 말이, 푸는 방법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보다 빨리 풀고 어떻게든 우리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훅훅 풀어넘기는 걸 보면 와 진짜 저건 무슨 생각으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인도 수학이 어떤지 대충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곱셈을 배울 때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을 배우면 이제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인도인들은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3을 곱하는 거면 그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거에서 이제 12 곱하기 12는 뭐 외우시는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저희 이제 세로로 곱하는 게 아예 기본적으로 놓여 있으니까 144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풀던 아니면 그냥 외워서 풀던 144라는 걸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인들은 반면에 정말 모든 걸 분배해가지고 깊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공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베렉 메서드 같은 걸 한 설명하는 걸 보면 막 Okay, so 12 is 2, 10 plus 2 So if you do 10 plus 2 squared is going to be 10 squared plus 2 squared plus 10 times 2 times 2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듯 하면서 막상 이해하고 실패해서 저희가 보면 와 그러네? 당연한 건데 왜 내가 저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되게 깐나하지만 그래도 보이기에는 신기한 그 베렉 마스매틱스를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뭐 저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13,571이라는 다섯 자리 숫자를 한번 39로 나눠보겠습니다. 39로 나눈다. 저희 전 강의를 들어봤으면 이제 감각적으로 좀 뭐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것보다는 39를 제가 한 배분하는 게 낫겠죠. 39는 40에서 1, 2자 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40-1을 나눠서 40으로 나눠서 뭐 나오면 거기다 또 1을 더해서 막 한다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그 베렉 마스를 통한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자, 인도인들도 저희와 똑같이 막 39보다는 당연히 40으로 나누는 게 더 편하겠죠. 40으로 나눕니다. 13,571을 40으로 나눌 건데요. 이 사람들도 저희랑 다 같아서 0은 어차피 나중에 데시멀 포인트 하나만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0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13이라는 숫자에 일단 1이라는 숫자에는 4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13이라는 숫자에 4가 몇 번 들어갈까요? 3번 들어가겠죠. 그러면 3을 여기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3을 들어가는데 자 3번 들어가서 13에서 3 곱하기 4를 빼면 감각적으로 1이 나온다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럼 1을 여기 안에다 하나 두겠습니다. 뭔가 제게 익숙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지금 13,571을 4로 나누니까 3이 들어가고 12고 15, 7 하나 뭐 똑같잖아요. 15 여기 또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인도인들이 저희랑 다르게 수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지금 4로 남았고 40으로 나누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1을 얻다가 갑자기 요리조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데
대한민국 좋게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이번 예시부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4회 4가 3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면 1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15가 나오겠죠. 근데 15에 그냥 4를 나누는 게 아니라 15에다가 3을 한번 더해볼게요. 그럼 18이 나오죠. 자, 18이라는 숫자의 4는 4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8이라는 숫자에 벌써 4를 4번 넣었으니까 남는 숫자는 2. 그러면 여기 2가 남겠죠. 27. 27에다가 그냥 4를 나누는 게 아닌 27이랑 4를 더해서 31. 31에는 4가 당연히 7번 들어가겠죠. 7번 들어갔네요. 그럼 31에서 28을 빼면 3이 남고 또 31에다가 7을 더해서 38. 38에는 4가 9번 들어가죠. 9번 들어가지고 결국 남는 건 또 2. 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13,570 하나를 40으로 나누면 347.9다. 근데 이게 377.9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347일까지 오고 나머지가 21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난데없이 40으로 나누는 건데 40 나눠가지고 몇 개를 더했을 뿐인데 왜 39로 나눈 거의 값이 347이고 나머지가 31일까? 31이기 때문에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24만 6810을 제가 지금 79로 한번 나눠볼게요. 79는 80, 79보다는 80을 나누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잘라서 80이 246에 몇 번 들어가냐 이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80이 3번, 딱 3번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4를 뺄 때는 13에서 3이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3,000 곱하기 4를 13,570 하나에서 뺀다는 것이랑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3을 하나에 갖다 주면 3에서 80을 3 곱하기 80을 246에서 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다시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저희는 기본 원칙이 8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79로 나누는 것입니다. 79로 나눈 거예요. 제가 깐나라서 이것만 가져와서 236을 지금 79로 나누고 싶은데 79로 나누면 귀찮고 복잡하니까 일단 80 말해서 3으로 대입을 하겠다. 그러면 80으로 나누고 어떻게든 246을 하나를 갖다 붙여줘야지 that makes it fair, right? 246을 갖다 붙인 것도 말이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70, 80이 이번에 3번이 들어갔으니까 3이 더 들어가야지 원래 있는 79로 나눈 값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46으로 3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 값이 6이다. 68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68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3을 더해줘야지 79로 나눈 값이 나오기 때문에 3을 68에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71가 나왔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인노인들은 그냥 결국에 괜히 복잡하게 계산을 할 바에는 그냥 그 위에 있는 몫을 한 번 더해줘가지고 어차피 그 몫만큼 더해줄 거니까 그 자릿수에는 그 몫만큼 더해줘서 80으로 나누는 것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한번 이제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보세요. 13,570 하나를 똑같은 문제를 제가 739로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파워서 누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 이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13,570 하나를 39로 나누어라. 그래, 39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39는 40으로 나누는 게 더 편하죠. 40이 135에는 지금 3번 들어가죠. 들어가서 12가 될 거니까 1이 남아서 1, 15 하면 18이 되죠. 18에는 4가 4번 들어가죠. 18에서 16을 빼면 2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아래 2가 되는데 27에다가 4를 더해서 31. 31에는 4가 7번 들어간다. 그럼 44가 나온다. 31에서 28을 뺀 것이기 때문에 3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31이 되고 347이 몫이 됩니다. 347이 몫 그리고 31이 나머지.
40으로 나누는 건데 그 계산 과정에서 1을 한 번씩 더해주면서 어차피 더해줄 거니까 그 계산 방법 내에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39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 13,574를 39로 나누는 건 347이 몫이고 31이 나머지라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요번까지 배운 거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무조건 멘토 머리에서 수학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능한 감각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익히고 수초대칭하면 저희가 친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ultiplication이랑 conquer, multiplication이랑 division을 할 때는 여러 가지 intermediate multiplication, crisscross method 그리고 division에서는 그냥 반대 메커니즘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멘토 마스를 할때 페이퍼가 있으면 검토를 하고 아니면 뭐 적당히 심심하실 때 베렉 마스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경시대회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실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이제 배웠는데요. 지금 저희까지가 오늘까지 한 강의는 정말 기초적인 강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1부이고 다음 오픈 노리지 2부 세션에서는 저는 이제 진짜 advanced intermultiplication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술을 수학을 사용한 마술, 수학을 사용한 trick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심화 있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배우신 그 7개의 강의는 이제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었고 여러분들이 저희 2부 강의에서 이제 더욱 심화된 내용이랑 진짜 신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한 데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답을 맞춰주시는 그러한 피트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2부 강의를 이제 마련을 할 것입니다. 물론 굳이 이제 멘토 마스를 굳이 하라 이렇게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배운 수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입각을 하여서 저희가 배운 게 진짜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알았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연산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검토하는 데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314에다가 159를 곱한 값에 그 값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굳이 곱셈을 안 하고 그 not divisible by 9 method을 사용해가지고 있는 그 숫자 같은 거를 더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방법도 볼수 있었듯이 정말 수학이라는 것은 웬만한 모든 학문들도 넓고 넓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2부에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